지갑을 두고와 시간을 지체하더니 결국 늦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한참을 운다. 수업을 받는 예술의 전당까진 집에서부터 무려 1시간 반 정도의 거리.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간 뒤 지하철을 타고도 40분 정도. 지하철에서 내려 또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먼 여정이다. 지훈이 입장에선 그야말로 난코스 중에 난코스인 셈. I can do it. I can do it. 언제나 10분 내외의 거리만 혼자 다녀버릇 했으니 긴장도 될 만하다. 내가 지하철 타고 얘기해줄게.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엄마와의 전화통화도 이내 끊고 본격적으로 타는 방향을 결정지어야 할 상황이다. 아니 안산 타면 안 돼. 승객 여러분께서 내리는 역만 적어놨지 방향은 써놓질 못했다. 오일도 당국에 소유 야 기름 지금 한시가 기름이지. 아 당국에 해. 아니야. 아 나 몰라. 나 어떻게 찾아가. 당황한 탓인지 더욱더 생각이 나질 않는다. 어제 갔었잖아. 기억 안 나요. 지금. 그러면 전화해봐. 전화. 지금 당국에 했는데 오일도 했는데. 저기요. 혹시 사장 가는 길 여기 있나요? 아뿔싸. 아줌마도 모르신단다. 오일도의 면차가 이쪽. 그때 마침 들리는 안내 방송에 퍼뜩 생각이 난 지훈이. 오일도행. 아, 그때 아빠가 오일도행이었구나. 막상 방향을 결정 짓고도 과연 맞는 건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한두 번 다니고 말 일이었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에 무려 네 번씩 지훈은 이 길을 가야만 한다. 결국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가 해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지훈은 잘 알고 있다. 마을버스 타야 돼. 마치 구석구석 숨겨진 보물찾기라도 하는 듯 지훈이의 레이더망이 바쁘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사장 내려서 1번 출구 타자. 2호선. 1호선. 어디다 여기? 나가야 할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 찾았다! 잠시 뒤. 이쯤 되면 자신감이 생길만도 하겠다 싶은데 이제야 안심이 되는지 미리 챙겨온 과자로 저녁 무렵의 시장길 달랜다. 26분이야. 6시 26분. 30분까지. 수업 시작까진 5분도 채 남질 않았다. 있는 힘을 다해서 뛴다. 15분 전까지 와서 수업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첫날부터 지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지훈아. 네? 옷을 내대로 입은 게 있거든? 이거를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네. 저기 탈의실이라서. 이건 어떻게 해요? 매트는 여기 있다 놔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살 거거든? 탈의실이랑 항상. 이미 교실에선 수업이 한창이다. 지훈이가 참여하게 될 수업은 레벨 1 과정이다. 자, 자기 자리 앉아주세요. 자, 다리 잡아주고요.
나이로 보면 한참 어린 동생들과 배우는 셈이지만 기초부터 제대로 발레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이게 짧은데. 고마워. 긴장과 설렘 속에 지훈이의 첫 수업이 시작됐다. 살아있는 발레? 피곤하진 않나? 자, 저기 지윤이요. 굉장히 열성이 있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자꾸 쉽다고 하는 굉장히 낙천적인 학생인 것 같아요. 예. 잘 하는 것 같아요. 잘 따라하고요. 센스도 있고요. 단 이제 조금 체중이 그지 지윤아 조금 살 빼겠죠? 그것만 하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어디 도망가니 너. 그날 저녁 집에선 저녁 준비가 한창이다. 괜히 왔어? 힘들었어? 응? 우리 백지윤 왔네. 힘들었어? 이야, 네, 지윤아 어땠어? 기분 잘 찾아왔어? 전화가 나중에 안 되는 거야. 걱정했잖아. 많이 힘들어? 오늘 어땠어 수업? 아 진짜 살아있는 발레. 살아있는 발레 같았어? 어떻게 했는데? 허리 꺾었어. 너무 어려워? 허리 꺾었어. 허리 꺾었어? 너무 어려워서? 그럼. 그거 하면 허벅지 빠질 것 같아. 응? 그거 하면 허벅지 빠질 것 같아? 축하한다. 허벅지 빠진다니까. 아유 백지윤 좋아하네. 거기 다니려면 좀 다이어트도 하고. 엄마. 근데 이런 거 좀 빼야되는데 할 수 있겠어? 나 사실 우리 얇잖아. 거긴 얇지. 이게 걱정이 돼 그러지. 이거? 지윤이 체중 관리. 허벅지를 갖다가 좀 아, 바지 바꾸면 안 될까? 그래 바지를 바꿔 바지? 입어야지. 사이즈가 조금이 체중이 조금이라도 덜 나오지. 그래, 그럼 편안한 가죽바지로 갈아입고 와봐. 지윤이 갈아입고 나왔어 벌써? 자 이런 상태야. 자 앉아서. 서서히 해야지 뭐. 이상한 소리 안 나. 40.5. 40.5. 35kg 목표. 40.5. 다이어트 할 거야? 지윤아?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았어? 할 수 있겠어? 저는 원래 발레를 좋아하니까 게다가 내 꿈이 발레인다니까 힘들더라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프단 말 해서 발이 진짜 아픈데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 있어? 자신보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은 것 같은데요. 일단 포기 안 하는 게 최선 그게 다한 것 같아요. 자동차 열쇠를. 여기 있어? 여기 있네. 됐어. 안녕하세요. 있어. 늦은 밤, 아빠가 출근한 뒤 엄마와 지윤이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왜 들어왔어? 뭐 무용과 여기 있네. 그치? 응. 사학년까지는 발레가 없는데 3학년까지는 이제 주로 다 이렇게 전공 위주지. 대학 정보를 적은 공책도 준비했다. 아야, 힘들.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도 한번 쳐봐. 세종대학 이렇게 살아야 돼. 본격적인 자료 조사에 나선 두 사람. 세종대가 이렇게 글씨가 많았거든. 그런데 목표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자, 이대가 부족한 것은 이대랑 이대 강의가 아예 없어. 엄마도 지은이가 이름 있는 좋은 대학 가는 건 참 좋거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지은이한테 잘 맞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야. 지은이가 듣고 학습을 못 쫓아가면 고등학교 때 학습을 잘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니까 자꾸 자고 그랬었잖아. 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동영상으로 반복해서 듣고 어려운 말은 엄마가 설명해주고 그지?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지은이 생각도 이게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무용학개론이 뭐지? 무용학개론이라는 건 무용은 어떠어떠하게 해갖고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어떤 무용의 역사 같은 거야. 나 역사 잘못하는데. 아,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들으면서 배우면 되지. 그런데 혹시 프린트도 있나? 응? 프린트? 프린트에 프린트물 같은 거 해야 될 것도 엄마랑 다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밤늦게까지 두 사람의 대학 찾기는 계속됐다. 며칠 뒤 입학 가능성 있는 학교를 찾아 직접 상담을 받으러 갔다. 반은 다 같이 하고요. 네. 나누어서. 네. 지은이와 엄마가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디지털 대학교. 이론 수업은 컴퓨터 동영상으로 하고 무용 실기만 직접 나와서 배우는 대학교다. 지적 장애가 있는 지윤이가 그나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 고등학교를 이렇게 계속 학교를 보내보잖아요. 보내보면 이론을 갖다 혼자서 이해하고 공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좀 같이 있으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언제든지 수업을 컴퓨터만 틀으면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열 번까지 들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예. 학생들은 그 한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저희 학과에 150명 정도. 150명이요? 네. 그 무용학과만요? 네. 그 저기 특례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비유가. 지윤이 같은 경우에는 그 특례 입학이 아니고요. 정원에 입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원 외에 입학하는 그 절차를 걸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거를 위한 어떤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네, 그런 건 없고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제출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출하시고 실기 시험 보는 날 오셔서 예쁘게 멋있게 지윤이가 무용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시험을 아닌데. 잘 보면 돼. 멋있다는 말은 남자한테만 쓰는 걸로 알아서 그리고 예쁘게 지윤이 지제 좋아한다며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지윤이 표정이 환하다. 그날 오후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가려놓고 다녀 니는 삼순이처럼 난 널 줄 알아 여봐, 부지런히 외출을 하는 엄마와 지윤이 어디 가는 거야? 아, 성민 씨 보러 가요. 아, 우리 성민 씨 보러 가요? 니네 성민 씨야? 아니, 나도 아줌마한테. 성민 씨가 누구예요? 예? 우리 대상자 어르신요. 그런데 지윤인 속옷 가게부터 들른다. 혹시 남자 사이즈 있어요? 남자 사이즈요. 아, 네, 어디 있어? 남자 런닝이요. 알고 보니 용돈을 털어 선물을 사겠단다. 여기 12,000원이요. 예, 그러세요. 그럼 지은아 엄마 포장. 아, 포장해드려요? 네. 엄마. 그러지요, 그러면은. 포장도 해야 돼? 네. 네, 마음을 정성껏 들어야 되니까. 그게. 좋아하실까? 네. 방학이면 엄마를 따라 봉사활동을 다니는 지은이. 힘은 들어도 참 좋아하는 일이다. 가끔 엄마는 에이 그냥 뭐 드리면 어때? 이러면서 그냥 드리기도 하거든. 그래 그러면 안 돼. 지윤이가 마음이 되게 고운 것 같아. 진짜 이뻐요. 우리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 태어날 때 다 저렇게 태어났을 것 같아요. 전 가끔 쟤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본성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한테 아마 얘네들 보고 배우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지윤이한테 많이 배우니까. 오늘 찾아뵐 분은 한창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져 오랜 시간 병석에 있는 분이다. 지은이와는 엄마를 통해 알게 됐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들어오세요.
아저씨를 보자마자 선물부터 꺼내든다. 아저씨 빨간 색깔. 대답은 못하셔도 모두 알아들으신다. 들어봐요. 용돈을 모아 준비한 여름 속옷. 아저씨 맨날 저것만 입는다 그러겠네. 좋아하고. 속옷 한 장에 아저씨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손이 예쁘다. 너무 귀여워. 아이고. 아저씨 그러니 안 좋아할 수 있어. 우리도 이런 말 좀 쓰고 삽시다. 네가 최고래. 아저씨 머리맡에 천사가 올 거예요. 와, 응? 잘 때 아저씨 머리맡에 천사가 올 거라는데? 아프신 거를 만져주시거든요. 아프신 데를 만져주실 거래요. 어, 좋겠다. 이게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꿈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꿈은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 이루어져서 빨리 걷기도 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빨리 일어나서 말하세요. 잠시 후 힘겹게 손바닥에 뭔가를 쓰신다. 고마웠대. 고마워. 진아 아저씨가 고맙대. 너무 고맙대. 고마워. 아저씨가 쓴 세 글자다. 또 울어. 말없이 아저씨의 눈물을 닦아드린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은이 행복하게 만든다. 며칠 뒤. 무슨 소리야? 지은이 왜 이렇게 신났죠? 지은아 너 왜 신나냐? 모르겠는데 잘. 지훈이가 이렇게 신난 이유는 따로 있다. 대회 결과가 나왔는데 지훈이가 고등부 동상을 받게 됐단다. Nice meet you. Nice to meet you. 처음에 음악이 조금 에러가 났잖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더 긴장했었어요. 네, 혹시 또 긴장해가지고 순서 잃어버리거나 당황할까 봐. 네. 아주 침착하게 너무 잘해가지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대회 역사상 최초의 다운 중군 출전자. 아무래도 심사위원단들이 그 의미에 박수를 보내준 게 아닐까. 축하합니다. 기분 좋아? 네. 이제 실감이나? 네. 인사를 잘해야지. 아 부끄러워서 그래 처음이라서. 위원 모든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기준을 둬야 되느냐. 지윤이 같은 경우는 어찌됐던 그 어느 한 아픔이 어느 한 부분에 아픔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다 소화해냈다는 그 자체도 뭐 대단한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높이 사서 예. 플러스 알파도 있고 그래서 점수를 잘 주신 것 같아요. 강수진의 토슈즈를 보고 꿈을 키웠던 것처럼 오늘 이 상이 지윤이에게 또 다른 꿈을 심어줄 것이다. 지은이 이거 받은 거야? 진짜? 상은 기대도 말아야지 일찌감치 포기했던 엄마였다. 그런데 동상이라니. 세 번째 나온 거야? 세 번째? 그럼 4등이야? 3위. 3위. 6년 만에 대회 출전이 혹시나 지은이에게 상처만 남기는 게 아닐까 걱정이 컸는데 지은이의 노력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 엄만 감사할 따름이다. 엄마도 너가 올 게 얼마나 걱정됐는 줄 알았어? 어? 두 딸이 어땠어? 좋았어. 어?
그날 저녁. 할머니가 말 좀 하셨으니까 그렇지. 옥상에 텐트를 치는 아빠. 휴가를 가시거나 그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휴가도 가야지만 되는데. 네. 그때는 조금 식구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맨 꼭대기층에 사는 덕분에 옥상을 전용으로 쓸 수 있다. 이거 적어야 된다니까. 적어야 된대. 지훈아 뭘 적어? 이거요. 텐트 치는 방법. 이거 왜 적어야 되는데?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니까? 저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달리 좀 적어야 돼서. 폴때 어떻게 쓰는지 몰라. 폴로 할 때 폴.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뭐든지 적고 보는 지윤이. 난 내가 따끔하게 발을 못 들이겠어. 신발 빠져. 깨운다. 부모님 역시 귀찮은 내색 없이 지윤이의 호기심에 응답을 한다. 어느새 아빠 얼굴에선 땀이 비오듯 하고. 센스 만점 지윤이 말없이 휴지를 건네는데. 여기 수술 옆으로 이렇게 있어. 이런 게 딸 키우는 재미일 것이다. 이렇게 했지? 여기다 대고 이렇게 꽉 됐다. 엄마 이거 되어 있는데? 여기 있어. 여기 봐. 여기 봐. 이쪽에 끼워 봐. 여기 이거 창문이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 아파트 옥상에서 보내는 여름 휴가. 여기가 이쁜데? 그 재미가 쏠쏠하다. 엄마 뒷문 좀 열어봐. 나 하늘이 보여서 참 좋아 나. 하늘이 보여. 아, 아 이거? 야 잘라라 잘라. 된 거 같아요. 어? 된 거 같다고요. 된 거 같아? 네. 근데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조금 갖고. 왜 지윤이가 앞에 엄마도 있는데? 제가 하니까 편하니까. 엄마 힘들까 봐? 네. 밥은 지윤이가 준비하고 나머지 재료는 엄마가 준비한다. 여름 휴가라고 해서 특별식도 아니지만 답답한 집에서 먹는 것과 탁 트인 옥상에서 먹는 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막힘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그간의 고민과 걱정이 말끔히 사라질 것만 같은 저녁이다. 등은 여기 입구에다가 올려놓을까 아빠? 아까도 내놔둬. 네가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잖아. 하나 둘 셋 레아 레아 건강을 위하여 건배. 아우 지윤이가 좋은 멘트를 날렸네. 지윤아. 나 생각하고 싶었어. 그런데 식사를 하던 호성이가 할 말이 있단다. 저 일하는데 자꾸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러고 매실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중에 이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빠하고 엄마한테 일러버렸다. 아빠가 그냥 뭐라고 해가지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더니 엄마가 물어보더라고요. 몰라 아빠는 제대로 듣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 그만하래잖아. 그래가지고 속으로 단순 고자질로 생각했지. 단순 고자질 그래서 내가 단순 고자질한 적이 어디 있어? 고자질 한 적 어디 있어 정말. 내가 아빠 홈쇼핑한 거 외에는 내가 고자질한 게 없는. 못 들은 척하는 지윤이. 숟가락이 없어. 숟가락이 없으면 그러면 네가 해결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먹으면 돼 그냥. 지금은 그렇잖아. 결국은 얘는 점점 막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이 가족 안에서도 소외는 안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진짜 때쯤 됐었죠? 4학년. 아, 그땐 정말 저가 지윤이를 못 참겠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근데 그 6살짜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누나는 우리가 참아줘야 된다고 그랬었잖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6살에 벌써 그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니. 거의 호성이가 지은이 친구고
진짜 많이 챙겨줘서 우리 역할보다 우리 호성이 아빠가 참 커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 눈높이고 부모 관심이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또래여야 되는데 그게 호성이가 많이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많이 의지해요. 지은아, 지은이는 호성이 없으면 어쩔 것 같아? 방에서 벽 보고 얘기하기. 방에서 벽 보고 얘기하기? 오마이갓. 그치, 말할 사람이 같이 없으니까. 서로들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며 지은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주말 저녁. 국립발레단 최태지 단장님의 초대로 가족 나들이에 나선 지은이네. 아, 저희 엄마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감사합니다. 기자 하는 언니 인터뷰하는 것도 봤어. 아, 정말 그것도 다 봤어? 네. 너무 고맙다. 진짜 지자 같은 말도 언니처럼 했어? 와, 이렇게 했어? 지은이가 보고 싶어 했던 발레리나 김주원 씨.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인터뷰하는 거랑 뭐 제가 춤췄던 거를 다 봤대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발레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아이고, 우리 딸 좋아하는 게 좋네. 아, 언니 너무 행복하겠다, 야. 여기서 공연하는 언니들이 이렇게 네. 지금 이 언니도 조금 이따 공연에 출연할 거거든. 네. 그래서 좀 긴장하고 있는 거 머리 하고 있어. 우와, 예쁘다. 예쁘지? 우와, 신기하다. 또 나가요? 아니 오늘은 없어. 어, 이거는 저 우리 발레단이 다음 주에 지방에 목포 내려가서 공연하거든. 그때 언니들 이제 요 백조 옷이랑 흑조 옷이랑 다 입고 그때 춤을 추지. 아, 여기서 하는 거야? 말이 안 돼. 대공연장도 처음 봤다. 아, 네. 그래. 아이고, 왔네. 무대 가볼까? 어? 야, 오늘 카르벤 주역에 했었던 안녕하세요. 오빠야. 어, 그래. 아니, 앞서 봐. 바레리노. 김지영 언니 볼까? 네. 오늘 밤에. 아, 안녕하세요. 잘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랬어? 네, 컴퓨터로 갔어. 어, 한국의 최고의 바레리나지? 어? 먼저 배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면서요? 10살. 10살 때부터? 아, 이건 뭐예요? 토싱. 발가락 안 아프게 하는 거. 아. 한번 사봐봐요.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멋있게 지은이도 쓰잖아, 토싱 신고. 늘 인터넷으로만 보던 발레리나 김지영 씨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너무 좋아. 시간상 여기가 예술의 전당의 무대야. 오, 어때? 어, 어때? 어, 이쁘지? 1, 2, 3, 4층까지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지? 지금 이 순간 지은인 꿈을 꾼다. 여기야. 위에 봐라. 위에 봐. 많은 마음들이 있지? 네.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여러 장면을 만들어줘요, 무대는. 우와, 신기하다. 어? 신기하지? 무대에서 니가 좋은 거네. 역시 하는 게 나보고 돌을 해. 더? 돌을 해. 돌을 보내? 어, 어떡해. 한번 돌아봐. 한번 해봐. 누군간 불가능하다고도 했고 누군간 코웃음 치기도 했던 다운 중후군 소녀 지윤이의 꿈.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지켜 난 모아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늘 걱정하던 말 하지만 꿈조차 꾸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다.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꿈은 꿈을 꾸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이자 선물이 아닐까? 지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윤인 꿈을 꾼다. 무대 위를 비상하는 발레리나 백지윤. 그 꿈의 무대를 향해 오늘도 힘차게 날아오른다.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